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벤트가 진행되네요. 지난번에 페레의 온기였나? 불꽃을 하나 얻긴 했거든요. 어디서 보더라? 여기 페레의 불꽃 칼이 장검이 됐어요. 불속을 들어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르피가 있네요. 특별한 건 없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. 나라라링크 채찍이는 메뚜기 옆 잡았다. 메뚜기를 한 마리 잡았고요. 자, 그러면 노래 사무로 가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. 저기 뭔가 있어 보여요. 여기 한 마리 뒤쪽에 공간이 보이니까 떨어질 것 같네요. 이번엔 거미줄. 항아리들이 많이 보이는데 얻은 게 없어요.
일단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게 뭐지? 비트를 날려볼게요. 저게 또 항아리가 있긴 있네요. 아까 나오면 여기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. 말벌집이 있으니 떨어뜨렸고요. 말벌인가 벌집이 뭐하는 섬인가요? 잠수를 해도 뭐가 없죠? 아, 이게 안쪽으로 연결되네요. 내려가는 건 나중에 위로 올라왔습니다. 뭐? 아무것도 없네요. 우리 집 아까 치워서 없고요.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. 어? 설마 길을 막은 건가요? 아, 어차피 안쪽으로 가는 길이네요. 어? 뭐야? 길로 인식하는 겁니다. 떨어지면 추락사하네요. 두 번이나 떨어졌고요. 방법은 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을 때 같습니다. 땅을 팔 수가 있는데? 뭐지? 아무것도 없어요. 오늘은 가야겠습니다. 터지고 끝나겠습니다.
별로 한 것도 없는데 10분이나 지나갔습니다. 자, 노래섬에 와서 쉴게요. 자, 이제 다음 노래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자면 저 입이 움직이는 게 참으로 기괴하죠. 란의 사막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. 떨어지면 그냥 위로 올라오겠죠? 자, 최상층의 보물상자. 이건 아무래도 지상에서 여름 보물상자 같긴 합니다. 열었다고 해야 되나? 별로 열 생각은 없었던 보물상자인데 많이 쓸 수도 있어요.
просто. Я такой. Hey!
신전 앞에 가면 되겠죠? 자, 신전 앞으로 바로 왔고요. 시련 입구를 찾아보겠습니다. 신전 안쪽은 아닌 것 같네요. 가운데를 가리키니 좀 맞지 않을까요? 네. 어떻게 된 거야? 전보다 맞을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하나도 없어요. 상황에서 동포를 좀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쪽으로 온 게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로 왔거든요. 그쵸? 여기로 나갈게요.
나비를 아까 잡았던 것 같은데 모션이 올라와서 오 두 마리 한 번에 잡은 건가? 뭔가 빛나니까 연주로 해봤는데 지하에 있었나 봅니다. 지하가 아닌가? 했습니다. 저장할 때가 있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